진짜 다시 말도 안 된다. 어우. 핫하게 입었어? 아, 세게 입었어. 너무, 너무 부어. 와, 날씨가 와라라. 여기 열지 마세요. 와. 아, 은근히 추위 진짜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은근히. 아, 때려고 많이 타, 은근히를. 저번 혹한기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 오늘이. 오리 뒤에 고래 부르. 와, 진짜 춥다. 와, 야, 나 머리가 얼 것 같은데. 아, 나 플랫폼이 벌써 아프지. 공기 좀 빼요. 고스터박터에 나오는 타이어 기시 있잖아. 타이어 기시. 여러분, 이 2009년 그야말로 만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0년에도 1박 2일 함께 여행의 참맛을 맡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성기 씨와 예. MC 몽 씨는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후에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왜요, 왜요? 이성기 씨가 콘서트 때 예. 삼바시는 공연대요. 이게. 그러면서 수많은 팬들에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모든 팬들을 그 자리에서 다 까부르셨대요. 실신하는 팬들이었대. 실신하는 팬들. 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냥 막 날고 울고 울고 성기야. 막 난리가 났대요. 일본 팬분들도 대단히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아, 기절 안 했어요. 반면 안 했어요. 반면. 우리 MC봉도 저도 봤어요. 하다가 예. 허물해주고 오토버스 타면서요 예. 팬들에게 지금 난리 났대요. 소송 준비한다고. 아니 잘 봤으면서 똑같은 외모로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 풀하지를 못해. 왜? 그나저나 감독님 헤드도 너무 하시고 참 우리 날씨님도 참 정말 1박 2일 헤드도 너무 야박하십니다. 네네. 오늘 지금 체감되신 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아까 아. 오전 뉴스 봤을 때 체감이 영하 19도. 영하 19도라고. 영하 20도까지. 오늘 영하 40도. 오늘 영하 10도. 그건 저 캐나다 캘거리.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혹한기 대표님. 예. 아, 예, 예. 그게 사실 예능에서 놀 그림입니까? 저는 눈사태 일어난 줄 알았어요. 눈사태. 저희가 저 진 집 있죠, 형님. 예. 그게 남양주에서 발견됐대요. 진짜 아니 지난주 뭐 혹한기 우리 거 이제 데뷔 캠프는 진짜 예능에서는 다룰 수만한 상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주 여러분 혹한기 데뷔 캠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줘서 예.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주 컨셉은 예. 지난주 혹한기 데뷔 캠프에 이어서 이번 주는 혹한기 실전 캠프. 실전 캠프. 혹한기 실전 캠프. 아니 지난주에 혹한기 데뷔 캠프 했잖아요. 니가 뭔데? 아주 가까워요. 경기도 가평. 오! 가평 좋아! 경기도 가평 그렇게 안 추운데? 네, 근데 가평이 왜 안 추워? 가평이 왜 안 추워? 춘천 바로. 가평이 장난 아니지. 양평, 가평, 가평에는 춘천. 칼봉산이라고요. 칼봉산. 어, 이름 봐. 칼봉산. 어, 이름 봐. 이름 좋아. 칼봉산. 어, 좋아. 좋아. 아, 포구자산이.
칼봉사. 여러분 너무 추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난주 혹한기 데뷔 캠핑 때에 이어서 예. 네. 여러분 따뜻하게 좀 이번 혹한기 실장 캠핑 해주시라고요. 네. 실장 봐봐. 글장 한 봐도 싫다. 이거 바닥에 그래도 비닐이라도 좀 깔아주세요. 잼지요. 진짜 이거 던져주시면. 홍이 형. 김씨. 예. 어우 글장 한 봐도 싫다. 호놈이 형. 그러니까. 홍기. 아 진짜. 아! 어! 감독님! 우와! 김정은! 감독님! 우와! 김정은! 아니 감독님! 아니! 아, 저희들 저 기사 봤어요! 예, 다 봤어요. 그럼 오늘! 이 주인공 어리바리 김정민이 오늘 한 명인 거예요? 2년 전 겨울에 여러분 해운대에서 헤어지셨잖아요. 예, 해운대! 딱 이맘때였는데요? 예예! 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 엄마 종민이 들어온대 1박 2일 이러니까 우리 엄마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해. 이렇게 요리하다가 너 나가래? 우리 엄마 뒷모습이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안 나갑니다. 그럼. 아니 그거 지금 김종민씨가 그러면 어? 아! 오늘 12월 18일이지? 오늘 소집 해제예요. 소집 해제 오늘이 소집 해제 날입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안 합류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연찮게 오늘 소집 해제 하시는 날인데 또 저희가 여행을 떠난 날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왜? 지금 나 지금 준비돼 있어요? 아닌데 오늘까지 출근한다고 그러던데? 네 오늘까지 출근하고요. 예. 오늘 마무리 인사드리고 그리고 소집 해제돼서 나오고 뭐 준비 끝나면 저희랑 연락해서 차량에 합류하는 걸로. 예. 베이스 캠프로 오는 거예요? 네, 베이스 캠프로 따로 와서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마중 같은 거 안 가요? 근데, 그거 안 되지! 자기가 뭐, 자기가 뭐, 그야 말 한류수단도 아닌데. 그리고 여자한테 불경기, 오자마자 재치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어, 예. 요즘은 불경기에. 이거 회사지. 이거 대기업이야. 그럼요. 수산기업 대기업이 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가면 보통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네. 기자회견 끊어자마자 바로 참아가지고 바로 방송하고 바로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지금 인사 드리고 할게 어디 있습니까? 오자마자 바로 일해야지. 그럼. 그럼 몇 시에 해제하는데요? 오전에 아니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왜냐면 뭐 그거는 그쪽 내부 사정이고 인사드리고만 해야 되니까. 제가 정보를 어디서 오전에 어, 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아니 근데 종민이는 우리가 베스캠프 해가 지나 어디 오라 그러잖아요. 걔도 못 찾아와요. 걔 모르세요? 원래 걔 못 찾아 걔는. 일단 종민이 어디 있어요? 종민이 어디 있다니까? 이거 오자마자 이거 저 집어 던져버렸어. 아니 이렇게 하자. 종민이 우리 오는 거 뭐 확실히 모르죠. 종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종민이가 예. 이제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종민이가 법원에서 이제 건물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법원 앞으로 우리가 수소문에서 찾아갑니다. 네. 종민이 절대 말하면 안 돼. 연락하지 말고 앞으로 찾아가면 대부분 스타분들이 끝나면 수집 해제 여러분들 보고 드립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하잖아요. 예. 인터뷰에 우리가 숨어 있는 거야. 예. 숨어 있는데 그것을 기자분들과 종민이에게 절대 들키지 않아. 예. 우리가 사업자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인터뷰가 다 끝났어. 예. 그러면 뭐 선수 쪽에 가든 뭐 이수근에 가든 예. 그 자리에서 바로 보쌈을 해서 들어와. 선수 그리고 뭐 말 같은 거 동정 뭐 사람 필요 없다. 예. 우리는 그냥 리얼이다 알았지? 오케이. 바로 끌고 오자마자 옷부터 갈아입혀. 예. 그럼 다시 내보내. 그래.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1박 2일 하면 이쪽 오라 그래. 예. 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베스급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게 딱 종민이가 우리 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종민이 만약에 한 명이 되면 우리가 그 입구에서 네. 바로 신고 떠나야 된다. 네. 그거 우리 그거 생각 듣고 바로 신고하실 것이다. 그러면 뭐 칼봉산 가는 길에 법원에 잠깐 들렸다 가신다는 네. 얘기죠? 예예. 예. 근데 김종민이 법원에서 일했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똑똑해졌어. 이렇게 확실히 캐릭터 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저희들이 1박 2일 경기도 강평 칼봉산 산자로 깊숙이 숨어있는 산장에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야생에 도전합니다. 혹한기 실전 캠프입니다. 네. 그 전에 집들한테 우리 종민이를 잡으러 갑니다. 1박 2일
될 텐데 그 앞에 그 저 법원 앞으로 가면 그 종민 기자 얘기 할 텐데.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의외로 기자가 아무도 없으면 웃길 것 같아. 부모님만 나와 계시고. 부모님 뭐 아침에도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 저 다르게 무그루. 그때 승기는 없었지만 승기 아 승기도 있었구나. 어, 있었죠. 승기가 그. 그 바다에 좋아. 들어갔잖아. 그래. 그때 종민이 떠날 때 그 눈빛 기억나냐? 예. 네. 그게 딱 2년 된 거야? 2년 됐어. 그러니까. 그때 종민 형의 눈빛은요. 금방 잠깐 다시 올게요.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속에 불안함도 좀 있었고. 예. 어? 종민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다 들어줄 테니까. 아, 병수 담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김종민 씨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묘한 기운이 듭니다. 아니, 저 잘못하면 30박 30일이 갈 수 있어요. 바다야! 저기서 사발면 먹어서 끝내면 어때요? 나 종민아 너는 빨리 가야 돼 진짜. 아, 진짜? 사발면 딱 사가지고.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빨리 간다고 소집 해제 날 또 야 1박이라고 종민이랑 운명이 맞는 게 네. 어떻게 소집 해제 날 우리 녹화 날이냐고 하루라도 늦었으면요 이번은 같이 합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이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종민이가 들어오면은 아마 한 2주 정도는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어 어? 왜냐면 그때보다 이게 완전히 리얼해졌고 또 완전 좀 타이트해졌잖아 2주 만에 감 찾으면 빨리 찾는 거 아니에요? 아 종민이 감이 좋으니까 나도 처음에 감 못 찾고 까나리 원샷한 거 아니야 그거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어? 야 그게 벌써 2년 됐다는 거야? 예 야, 그... 야 그래도 진짜 이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냥 야 우리 1박 2일이 종민이 제대할 때까지 하겠나 종민이가 제대하면은 아 맞아 그 얘기 했었어요 그 입구에서 예. 어?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 체포해가지고 바로 일때 촬영장을 끌고 가야 된다. 어? 야 어떻게 그게 진짜 어떻게 와, 이게 그게 오늘이잖아. 지금 그거를 현실화시키러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어 신기해 신기해. 들렸다고 생각해.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지원의 오지미 돌아왔어. 형 이수근 하는 거 들어봐봐요 몇 번이야? 형 몇 번이에요? 160 이거 수근이 형이 피처링 하신 거예요? 어 지원이 형 색달라 지원이 목소리야? 야 우와 진짜 형 랩 진짜 잘하시는데요? 오 이런 모습 못 봤어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160 동산 위에 올라서도 160 힘을 돌려 반대로 전진 땅에 붙은 내 발에 멈춘 내 몸을 중력 반대로 달리기 앞으로 어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백설공주 나를 보고 오라고 하네 가만 있어봐라 네가 여섯 번째니 일곱 번째니 두 번째입니다 웃기고 싶다 이 데뷔 괜찮거든. 어, 그지? 수근이 목소리 딱 들리니까 노래 장난식 같잖아. 이게 판매율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호동이 형이랑 해봤잖아. 시베리안 야생 수컷 모랑이 나는 수근이 형 틀리잖아. 호동이 형 나랑 음악성 비교하지 마라.
아니 왜냐면 진짜 이승우는 강변가게 출신이에요. 이미 가사 전달이 뚜렷하잖아요. 캐롤 100만장 팔았어. 에이. 에이. 어 진짜? 캐롤 100만장. 100만장이 재고 쌓여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중요한 건 수근이는 지금 11번 트랙에 들어갔잖아. 예. 피치리. 나는 대 MC봉 앨범에 인트로에 내가 나갔잖아. 했나? 형님은 랩을 안 하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시베리안 야생시컷 전 랩이 있잖아요. 어제는 기절을 지나가는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둘이 랩 배틀 한번 해봐요. 랩 배틀. 하하당쇼 얼마 좋아 이게 야, 리듬이. 이것도 랩이야? 한번 해봐요 브리스타일. I did get dunked by all six of you, but I know something about you. You went to Cranbrook, that's a private school. What's the matter, dog? You embarrassed? This guy's a gangster? His real name's Clarence. And Clarence lives at home in Polk. 해봐요. 예. 예. 이수근 먼저. 아니 그 프리스타일 해봐야 될 거야? 안 돼 이거. 프리스타일 진짜 어려워. MC리 먼저 시작해. 비트박스 부탁해. 1, 2, 3, 4. 안 되면 모든 일을 되게 하면 되지. 내 앞에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가로막힌 인생에 예 되지. 예 되지. 에이 되지. 되지. 오동영 바꿔. 아 나 안 돼 나는. 와, 국민 MC 강호동 check it out. Check it out. 바로 받으면 되지. 어, 승민이가 제끼였어. 어, 호동이 얼굴 빨개졌어.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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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 있어봐. 폐지업 되잖아. 저거 있으면 야, 제가 한번 할게. 졌어. 호동이 나 이제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졌어요. 이런 걸로 해봐. 그러면 수근 형 이름으로 이수근. 어, 앞잡이. 어, 남 남만 없으면 계속 수근 수근. 뭐 이런 식으로. 어. 야 프리스타일 랩을 짜주면 어떻게 해? 내가 이긴 거야. 에이. 이 돼지를 이긴 거야? 말도 안 된 거? 어떻게 가르는 거? 형 법원 여기서 그냥 우회전 하셔도 돼요. 여기 앞에서? 예. 아 진짜로 승겨? 아까 사실 거기 반포에서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치, 여기서 우회전하면 되지. 예, 예. 어디 법원 말하는 거야? 거기 대법원이잖아요. 서초동. 아 거기 가는 거야 지금? 예. 종민이랑 같이 있으면 니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종민이랑 같이 있으면 니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시작했어 시작했어. 저 혼자 반복할 수 있어? 있어. 랩 시작. 헤이 이수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야. 너 사람 없으면 수근 수근 되지. 너 나한테 게임도 안 되지. 너 나한테 한 주먹도 안 되지. 이수근 수근이랑 덮어. 와 예. 너 그것도 랩이야. 야!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랩 내용 야. 마지막 글자에 돼지 돼지로 끝나지. 이러면 이러면 안 돼지. 결국 랩의 자존심 이수근이 돼지. 예예. 예예. 어 진짜 에임마이 보는 것 같아. 오오. 오. 오케이. 야, your name 수근. 수근. 예. 또 졌어. 졌어. 와 2대0 또 졌어. 야 그러면은 수근아 예. 일단은 그 야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고등법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김종민 씨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도착하면 우리 쪽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분위기 봐서 세우기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지나쳐 갈게요. 그냥 근처를 좀 돌게요. 아, 우리 아직 김민이가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있는 게. 아, 우리한테 몰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계획 잘 짜야 된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 정민이하고 기자분들 인터뷰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 예. 그 거의 끝났다 싶으면 바로 태워서 예. 우리가 있다. 가서 차에 실어서 1박 2일 외치고 차 타고 바로 이동이다. 예. 어? 오케이. 잠깐만 그럼 내리는 납치조가 누가 하실 거예요? 연행조 저랑 섭섭당 가면 되나? 섭섭당에 갈까요, 형? 세 명 갈래? 예, 섭섭당에 갈까요? 가죠. 야 카드 찌라 카드 찌라 다른 사람은 안 들키게. 아니 근데 봐야 되잖아 상황을.
그러니까 텀으로 보면 되지. 아 저기 있다. 종민이 또 있어. 기사들 많이 왔네. 기사들 많이 왔네. 자 연막할 수 있는 대로 저기로 갈까요? 네, 문 좀 열어줘봐. 지역 이하면은 예비군 전통관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맛있는 밥 해주셨는데. 네. 네. 자 드디어 저희들이 김종민이 2년 동안 근무했던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소집 해제를 하고 넣을 때가 됐다는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 그렇지요. 마음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종민 씨는 우리 오늘 사실 진짜 모르겠대. 네. 심지어 감독님이 매니저 분한테도 거짓말했대. 어 준비돼 있지? 종민 어디다 찍 거야? 가운데 거기다가 여기 보면 두쪽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면이 계단이에요. 예. 내가 수근 씨한테 사인을 드릴게요. 예. 이 삥 올라가는 저걸로 해서 계단 위까지 올라가. 법원 바로 문 앞까지. 예. 근데 내려오면 계단 밑으로 막 내려오겠지. 종민이 앞에 보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덮치는 거야. 종민이 덮쳐서 승격을 내리잖아 지우리하고 그 양쪽 팔을 끼가지고 재빠른 식으로 있잖아. 네. 어? 연행하는 것처럼. 네. 저랑 지원이 형이랑 내려. 오케이. 아 빨리 나왔다 인터뷰 중이라는 거지. 올라갈까 그러면? 어서 올라가자. 자 올라가 있대 내리지는 마. 올라가서 대단. 사사사사 오케이 자저 하고 있는지 아 저기 하고 있대 어어어나 도망갔네 뭐야 얼굴 좋아졌어 이거 어떤 거짓다 있어요 네네네 아니 이거 사이로 가자 이렇게 뒤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 진짜 꿈에도 모를 거야 꿈에도 모를 거야 3시 나가는 순간 카메라가 노래로 딱 올라와 1점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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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차 어? 뒤차 저 앞에서 만약에 찍고 있으면 쟤 눈치 채지 않나?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2박 1일 아 맞다 이번에 2박 1일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예. 고민거리 아 너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애플거리가 전개 안 돼서 MC 오는 아 몸이요? 아 몸이 또 친구인거 그래서 아니 아니에요 아이 봉 씨는 약간 좀 원숭이 이제 야생가라서 어떻게 적응하시는 점이세요? 아 제가 네. 일단 형님들한테 몸을 네. 맡기려고 좀 많이 그냥 몸이 흐르는데요? 예. 아니 형, 저 여기도 봤는데 기자분들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연예 같은 게 김영호 씨가 오래 하셨어요 그건가? 원래 내려가면 좋은데 하여튼 제대로 빨리 내려가라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쳤다고 해서 지금 경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사인 주세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제대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손 좀 주세요. 네, 또 주세요. 가지 말라니까.
제가 2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지금 바보죠. 에이 믿어. 에이 믿어. 아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로 공중과 이겼다. 내가 이거 발견하네.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박 2일에서 이제 의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다시 여러분들 나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그냥 그 바지 위에다 올려. 빨리. 오, 바지만 좀 입어. 깜짝이야. 신발 벗고, 신발 벗고. 깜짝 놀랐어, 진짜. 다영 씨, 1박 2일에 김정윤 씨 복귀하는데 어떠세요? 예, 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예. 예, 기존에 우리 여섯 멤버와 또 그야말로 2년 전에 예. 해운대에서 1박 2일 마지막 촬영 때 예. 그야말로 떠나는 김종민 씨의 눈빛이 아직도 늘 아른거립니다. 예. 근데 그게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그 1박 2일 촬영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김종민 군이 만약에 제대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여행을 떠나면 참 재밌겠다. 예. 이렇게 상상만 했거든요. 예. 그 상상이 오늘 현실화된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이고 앞으로도 1박 2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 역시 기대가 됩니다. 김종민 씨가 곧 이제 여러분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 벗고 신발 벗고. 깜짝 놀랐어 진짜. 야, 신발 벗고. 몰라 전혀 몰랐어요. 오. 아니요. 얼떨 떨해. 와 종민이 형. 안 올다 가는 거 진짜. 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오. 왜 다시 야. 위로 올라왔어요? 몰랐어. 아까 올라왔어. 다시 내려오라니까. 잠깐 그리고. 자 빨리 잠그고 저 기자분들 기다리시니까 인사 한번 할 거야. 일단 형 다시 인사 한번. 나가자. 내려야 돼. 수고하세요. 예. 자 그러면요 김종민 씨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저기 가서 정식 인사 들고 오세요. 예, 자 이쪽으로 가서 예, 저기 가서 빨리 정식 인사 들고 오세요. 김종민 씨. 기다리 돌아가셨어. 아유. 오세요. 갑자기.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 겁나 네. 빠져버렸어요. 아 저 인터뷰하는 도중에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저 네. 톨게이트에서 와 있다고 했는데. 아 정말로 오늘 정말 추우시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뭐 시청자. 아 차 좀 내려주고. 야 뽕아. 지호가 이쪽 바로 빼기로 했잖아. 아, 깜빡했어. 접어버렸어. 야, 내가 그렇게 불렀어. 앞에 기자 쪽에서 착각했어. 맞아. 오케이. 일단 할 수 없어 일단. 오케이. 일단 의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출발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빨리 갑시다. 자, 기자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출발하세요. 기분 어떠세요? 예? 어쩔 줄 알았는데요. 아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김종민 씨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 김종민 씨 몰랐어요. 아, 진짜 모르시네. 같이 한번 저희도 얼떨떨해 가지고. 가자. 자, 당선했습니다. 당선했습니다. 생가리. 자, 자, 자. 생가리. 자, 행가리 올라가시네. 상 안 받는다. 자, 오늘 이제 김종민 우리 드디어 소집 해제가 돼서 1박 2일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1박 2일 우리 김종민 군과 함께 2010년, 2011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준비되십니까? 프라이어티 정신! 프라이어티 정신! 오셨는데 어떠세요? 한마디만. 예, 정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한테 진짜로 큰 감동과 웃음을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뭐 대단한 애 왔다고 다들 모이셔가지고. 여기 좀 잡아주세요. 어색해. 김종민. 야, 야생 트윈. 내 거도 안 들었네요. 와, 며칠 그럼... 바로 가야 돼요. 오늘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복학기 실전 캠프래. 아, 진짜 빨리 가. 자, 그러면 예. 간단한 인터뷰를 그냥 간단히 하죠. 왜냐면 오늘 우리 정민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그 관심 보여주시는데 예. 일단은 김정민군 1박 2일 대학하고 그리고 예. 또 방송이 대학하고를 우리 기자분들이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각오를 예.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쁘게 하시고 각오를 몸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6, 7, 8 가오가 아니라 예. 시청자분들한테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퍼져주시죠. 피곤 댄스 한번 보여줘. 오랜만에 예. 2년 만에 자 피곤 댄스 시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종민이 형 얼굴 종민이 형 한껏 젊어지셨어요. 잠시 이게 처음 봐요. 오랜만에. 아, 동민 이거 너 지금 너한테 지금 정확히 맞습니다. 진짜요? 사람 흔들어 주시고. 자.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야.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1박 2일 오늘의 베이스 캠프 저희들이 가평 칼봉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종민 씨는 지금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실제 이제 직접 아니 반가운 척 하느라고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저 야마 헤벨레 해가지고 너 내복도 안 입었지? 이봤째요. 어? 아이고 놀랐네. 정민아. 예. 우리가 올 줄 알았어? 예. 야, 법원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 예상 못했던 거야? 예. 그 뒤에서 갑자기 니를 잡았잖아. 예. 그래서 무슨 기분이 들지? 저 뭐야? 처음에 거기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한테 처음에 저한테 누구세요? 그러는데 누구세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이제. 아 이제 법대로 가죠. 이제 아, 무조건 이제 법에 아 이제 아 이제 감정성 할 필요 없다. 아, 그럼요. 무조건 법으로 서로 이제. 근데 솔직하게 1박 2일 이제 확정됐을 때 기대도 되지만 솔직히 부담도 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제일 컸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부담이 컸을까? 잘할까 못할까가 아니고 잘할까 못할까가 아니라 여기에 혹시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아 그런 좀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피해 주는 거야. 피해를 주는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계셔. 그러니까요.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담 아직도 갖고 있고 네. 아직도 갖고 있고 또 네. 뭐 시청자분들이 아 왜 눈치? 아 왜 눈치? 아유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넌 자연스러운 말이야. 맞아요. 아 되게 의식해요. 되게 의식해 네. 지금. 아 부담 많이 갖고 있지만. 네. 개국공신인데. 개국공신인데. 정말 왜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보고 있었으니까 아. 거기 괜히. 그 재밌는데 웃으시는데 괜히 제가 껴가지고 인사쓰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예. 제가 정말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 마음까지 다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민아 잘했어요. 큰일 났어. 왜요? 너 철 들었다. 진짜요? 야 난 캐릭터 없어지겠네. 남자가 지금 같긴 해 약간 깜짝 놀랐잖아. 형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셨어. 슬퍼서 방송 방송이고 정민하고 이제 우리 예. 일이 됐으니까 비방송이라도 소문 안 봐가지고 고마워 진짜 화이팅 해줘. 멍이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으로 우리도 더 정민을 보호하고 열심히 하자.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그리고 종민이가 2년만에 돌아왔으니까 각오하는 차원에서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한 3번 정도는 예. 잡아야 좀 돈 많이 안 잤으니까. 그러니까 3번 정도 형들을 위해서 이게 죽어봐야 정신을 차려. 야, 너 지금 가는 데가 엄마잖아. 영하 14도, 15도야. 체감은 20도 영하. 그런데 야외 자겠다고? 콜! 맞죠. 계속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각오로는 진짜로. 야, 나 한번 들어갈게요. 우동 형 들었지? 들어간대. 1박 2일을 위해서 간대. 자기가 들어간대. 이건 강요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봐. 야, 발만 담가도 내가 너야 업어준다. 나는 뭐 과거도 첫다리 안 믿는 줄 아니? 아니 원래 복귀하다 처음 들어오던 한 1, 2주는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 원래. 강우가 남다르거든. 남다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난 아니야. 장난, 장난. 종민아, 희망이다, 종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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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쌀이면 다시 돌아가라! 쌀이면! 법원에 있을 걸 그랬어? 원래 이거 치는 거 아니었어요? 준영석 그 김종민 씨가 오늘 제대로 된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1박 2일로 재입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넌 법원이 더 편할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자, 김종민과 함께 경기도 가평 칼보선으로 떠납니다. 1박 2일! 너 보이는데 원래 있었던 애 같아. 계속 종민아 하루도 안 빠지고. 아니 근데 예. 내가 나오고서 수근 형도 그렇고 예. 옛날에 별명이 간발의 차 아니야. 예. 와. 여기서 열 바퀴 돌고 불씨 하나 잡기는 제 가장 큰 걸로 나. 뭐야? 간발의 차인데. 간발의 차인데. 지금 타이밍이 장난 아니죠. 와, 야, 형 지금 최고예요, 최고 진짜. 한 발 앞서가는. 왜 앞서가는? 종민아. 어리 뭐 다리. 배우고 싶으면 형네 집으로 와. 형한테 좀 많이 배울게요. 종민한테 가볍게 그냥 중국 방송 가볍게 한번 들려줘라 라이브로 한번. 아,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종민아. 예. 왜 중국 방송 아, 습도 하열라서 제 거음 놓질렀는지 이파 디에. 아이셀 호그먼트 석자의 감자 인용 호틀레이스. 아이고 뭐 전날부터만 한번 계곡 들어가봐. 아이고 뭐 전날부터만 한번 계곡 들어가봐. 이제 아우 추한 색깔만 없었어. 아이고 후엔가고 제 막 공부랑 아오 야 나 그거 한국말 되는데요? 야 후회하고 정민아 봤지? 봤지 정민아. 야 야 너 알아보 공부해 알아보. 야 시험 준비했잖아. 김종민 군이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큰 웃음 드립니다. 5 와 진짜 신나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달 3 뭐 뭐예요 뭐예요? 어떤 거라도 그냥 웃음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라도 그냥 5 everybody 5 어떻게 웃음을 여기서 3 2 1 고! 예스! 넌 나를 왜 진짜 아 진짜 호동 형이 아까 절벽에서 밀었는데 종민이 형이 나뭇가지 잡고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마저 잘라버리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생각 좀 하고 한 달 정도면 금방 찾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5 4 3 2 1 액션! 와!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해요? 와 진짜로 해요. 진짜 못하겠어요. 노래 못하고 있어요.
수근아 보여주자. 어떤 거죠? 뭔가를 한번 보여주자. 그냥 어떤 종류로든 웃음을 나게끔 해주겠다는 미각으로 불법 뉴턴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 뉴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한 편 있냐? 그 박찬호 씨 나왔을 때도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찬호 형, 찬호 형 지금도 개인적으로 다 연락해요. 진짜. 진짜로? 네, 너무 좋아요. 찬호가 한국 들어왔다 그러던데. 진짜로? 아니야, 오늘인가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 종민아, 나 너 주려고 뭐 하나 있는데. 진짜로? 와, 우와. 깜짝 놀랐다. 양말. 아, 진짜 고맙다. 보험되는 양말. 진짜 바로 신을게. 야, 원래 옛날에 선물에 양말과 신발은 신고 떠나라는 거야. 잘하고도 양말하고 신발은 선물 잘 안 하는데. 웬만하면 호동이야 지금 이제 자꾸 종민이한테 주먹 주지 말죠. 우리들아 사랑이 필요한 거. 한국방송